네, 제3장입니다. Visualizing Data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1장과 2장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하니까 딱히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장의 Visualizing Data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sualizing Data는 MATPLOTLIB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을 옆에 우리 구글 환경이죠. 여전히 중급 3년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코딩 환경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설치하고 저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쉽게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코드 역시도 우리 게시판에 링크되어 있는 그 공유 폴더에다 넣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이 폴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MATPLOTLIB 이전에 봤었죠? 실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 ELS와 GDP, 연도별 GDP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PLT PLOT에서 X가 X축, Y축 그리고 이 라인 우리 표시할 칼라고 마크는 이것을 O로 주고 있죠. O는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O에 동그라미 표시고 색상은 그린이고 라인 스타일은 솔리드 라인 실선이죠, 그죠? 그리고 타이틀 Y 라벨 쇼 되어 있습니다. X 라벨은 없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미널 GDP 있고 Y 라벨은 여기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라인 긋는 것이고 바 차트 역시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무비 다음에 number of Oscars 오스카상의 수상한 뭐 횟수쯤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X축과 Y축이 있고 그리고 플롯 바 이번엔 바 플롯이니까 바라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렌지 요게 뭐예요? 요게 저기 X축에 있는 값들 그리고 Y축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range로 돼 있잖아요. range고 length고 그리고 movies는 요거고 그러니까 뭐 파이썬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죠.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것이 요 바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게 xticks. xticks는 마찬가지 range에서 movies 이렇게 ticks 잘 봐두시 바랍니다. xticks에서 밑에 표시되는 게 애니홀, 벤허, 카사블랑카, 간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레인지로 줬고 그리고 무비 위에 우리 언급한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틱을 줍니다. y는 따로 뭐 틱을 주고 하고 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y 라벨을 돼 있습니다. 다음에 카운트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이 카운트는 우리가 중급 3년차에서도 한번 언급받던 거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카운트 컬렉션에서 가져와요. 컬렉션에서 카운트 가져오고 그리고 카운트에서 민 해서 요것과 요것 중에서 낮은 값이 이제 기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레이드 중에서 그레이드 각각에 대해서 요걸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값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히스토그램 뭐가 있는지 볼까요? 히스토그램 실행시켜 보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걸 실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히스토그램 이렇게 되죠. 카운트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카운트 오브젝트이고 카운트 오브젝트는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라서 키 밸류로 되어 있는데 요 키를 만들어내는 방식 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위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키를 만들어냈어요. 요것도 잘 보시면은 그레이더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이 목이 얼마냐 하는 거죠. 목. 그죠? 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83 같은 경우는 8이 되겠죠. 그죠? 83인 경우 8이 되고 요 8에다 곱하기 10 하면은 80이 되죠. 그죠? 80과 90 중에서 작은 값이 어떤 거예요? 80이죠. 따라서 83은 80 으로 들어가서 히스토그램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키 값으로 추가되죠. 그죠? 91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91일 경우에는 91일에 목이 10으로 나눴을 때 목, 그죠? 목이 무엇인가 하면 9가 되잖아요. 9 곱하기 10 하면 90. 90과 90 중에서 미는 그냥 90이죠. 그래서 90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해서 각각의 이걸 다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카운트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니까
파이썬의 이게 뭐예요? 파이썬 주소가 docs.python.org이죠. 클렉션의 8.3입니다. 클렉션 하이 퍼포먼스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스에서 8.3.1이 카운트 오브젝트입니다. 카운트 오브젝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장 정도, 한 페이지 정도로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제이고 또 간단한 예제니까 반드시 요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3 Collection High Performance Count Data Type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좀 추가해서 좀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플롯바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플롯바이고 여기 있는 내용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 보는 거예요. 바에서 첫 번째는 바의 어떤 그 중심선을 x 플러스 5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어떤 값이 할당되는 것은 만약에 제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이면은 제로에서 5가 넘어가서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5가 중심이 되죠. 그죠? 5가 중심이 되고 60이라고 하면은 65가 중심선이 됩니다. 바이.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요거죠. x 플러스 5에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요게 x축의 좌표들입니다. 그리고 y축의 좌표는 히스토그램의 values. 그렇죠? value니까 여기 있는 value 값들. 2, 1, 3, 요것들이 다 value죠. 그죠? value가 되고. 그리고 10, 얘는 위드스입니다. 바의 폭이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 뭐, 컬러는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만, 엣지 컬러는 여기서는 블랙으로 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바 그래프의 테두리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플롯 엑시스에서, 요만큼이 X의 좌표, 그리고 요만큼이 Y의 좌표입니다. X는 마이너스 5에서 105 사이, 그리고 Y는 0에서 5.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105 사이가 되고, 그리고 0에서 5. 그죠? X축의 좌표계와 Y축의 좌표계를 지정을 했죠. 지정하는 것이 PLT 엑시스입니다. 요거 PLT 엑시스는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틱, X축의 좌표계에 각각 기록될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range 됐으니까 10부터 시작을 하죠. 10, 20, 30, 40 이렇게 되죠. 10, 20, 30 되고 0, 0부터, 아 죄송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해서 0 곱하기 10 하면은 0잖아요. 그죠? 0부터 쭉 100까지네요. 그리고 X라벨은 데스타일, Y라벨 타이틀 쇼입니다. 항목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니까 천천히 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뭔가요? Mentions, years, 연도고 그리고 mention 뭐 mention은 언급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number of times I heard someone say data science. data science란 말을 내가 들어본 횟수. 예. 보통 number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mention years. years가 x축, mention이 이것이 y축이 되고 그리고 0.8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x-tick, years 들어가고 y-label. 그래서 tick label format. 포맷에서 use offset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요 이건 내용은 지금은 딱히 그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이거 지우고 하나 그대로 하나 기억한 것 같아요. 여기 쓰면 딱히 쓰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tick label 포맷에서 카피를 하고 그래서 구글링에서 그 결과를 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ck labels 여기 있죠. tick label 포맷에서 맵플로립의 3.11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maplib.org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tick label의 포맷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axis 스타일 다음에 쭉쭉쭉 이거는 뭐라고 psi limit라고 해야 되나요? science limit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무래도 과학적 표기법에 관련돼 있는 건데. 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축과 Y축을 주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 2017년, 2018년. 그렇죠? 2017년은 이랬고,
2018년에는 이랬고 500, 5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보시면 기준이 499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499부터 500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0에서부터 뭐 한 700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0 또 다른 그림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을 되지 않는 차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니 방송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때 방송국이 원하는 형태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게끔 조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이런 기준선을 바꿔주는 겁니다.